먼저 이데일리 TV 살펴봅니다. YG 플러스, 효성 ITX, 태광, 한전기술, FNF, 영원무역, 인성정보, 두산중공업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입니다. TWA 항공, JC 케미칼, 신한지주, 대신증권, 금호석유, 삼성바이오로직스, YG 엔터테인먼트, 호텔신라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펜오션과 용평리조트, 한국화장품, 명신산업, 삼성엔지니어링, CJ CGV, 현대이지벨, 그리고 현대공업까지 나와 있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네오위즈, 한전기술, 한국콜마, 나노신소재, 호텔신라, 태광, 그리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꼽았습니다. 네, 오늘도 경제 채널별로 관심주 펼쳐봤습니다. 어떤 종목에 좀 눈이 가시던가요?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TWA 항공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이제 LCC 업체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가 뜨는 그런 좀 시기가 점점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진해어라든가 뭐 제주항공 등 뭐 TWA 항공이 뭐 대표를 하는 LCC 항공사가 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께서 뭐 기사를 다 통해서 아시겠지만 뭐 사이판이라든가 감, 그다음에 싱가포르 등에서 트래블 버블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1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뭐 왔다 갔다 이 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 카페 같은 데 보면 뭐 입싱을 언제 했냐 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활기가 좀 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행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이제 가파르게 접종률이 올라왔어요. 70%를 이제 목표로 잡고 있었던 건데 이제 달성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이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드 코로나라는 우리 활동할 수 있다는 그 마음만 들어도 저는 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억눌러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우리가 사람을 못 만나질 못했는데 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약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점점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WHO죠. 세계보건기구의 승인하에서의 백신 접종한 사람들을 모든 외국인들을 허용하겠다, 입국을 좀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 달부터 있기 때문에 이런 위드 코로나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TWA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이트에 가서 보면요. 괌 여행에 대한 항공권 예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괌 쪽에서의 이제 수요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TWA 항공 쪽에서의 이익이 발생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TWA 항공 같은 동남아 쪽을 이제 주로 이제 노선을 하는데, 홍콩이라든가 마카오 지금 운항을 지금 재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곧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동남아 쪽에서 좀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제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대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작년에 이제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파동이 좀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이 파동이 커요. 사이즈가 하나가 저점이 좀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눌림을 좀 주면서 조정을 좀 옆으로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현 구간을 좀 매수 타임을 잡으시면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도 현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서 좀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냐면,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깨지게 되면 추세가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4,115원 정도 되는데 오늘 은봉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지난 6월 9일 있죠. 한 5,260원을 기준을 잡고 뭐 5,300원 또는 조금 더 간다 5,4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TWA 항공, 네, 감사합니다. 2분기 적자가 좀 감소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좀 국내 항공사들 대부분 흑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즘 워낙에 백신 맞으신 분들 여행도 많이 가시고 해서 확실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신한지주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요. 추정치가 1조 5,700억 원가량이었는데 3분기 1조 6천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추정치에 부합하는 조금은 웃도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9% 이상 상승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TWA 항공 관심주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관심주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두 번째는 호텔 신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네. 그룹 계열이죠. 호텔하고 그다음에 면세 유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리셋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악조건이 나오지 않고 올해는 호재가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이라든가 제주 등등에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뭐 서울점, 뭐 제주, 뭐 김포공항이라든가 뭐 인천공항, 그다음에 창의, 마카오, 홍콩 등에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뭐 입찰 나왔다가 다시 또 입찰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여행 쪽 굉장히 재개가 되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A 항공에서 홍콩이라든가 마카오 쪽에 이쪽에 이제 재운항하겠다 허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창의라든가 그다음에 그 홍콩 그다음에 마카오 쪽에 이제 이런 면세점 이런 관련해 가지고 또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해외여행 갔다가 오시면서 어떤 면세 상품들 많이 구매를 하고 오시는데 그게 지금 다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나가시면서 아마 나가시게 된다 가면은 그동안에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물건을 구입을 대량으로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면세점 쪽 사업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클럽을 이제 반트라고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이 팩스 이쪽 관련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일단 다시 또 이제 이런 헬스라든가 피트니스 이런 클럽들이 이제 또 활성화되는 다시 또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제자리를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다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계속해서 좀 갈듯 말듯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5월 31일이죠. 10만 3천 원인데 이거를 조금 돌파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10만 3천 원 위쪽으로 좀 보시고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호텔신라 오늘 가격에도 접근해봐도 괜찮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음봉이니까 오히려 양봉일 때보다 음봉에서 더 매수하는 게 더 쉽고, 또 물량도 양봉에서보다는 음봉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 타임은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현재 91,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심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CJ CGV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영화관도 정말 타격이 컸죠. 이제 점점 영화관 쪽에서도 관객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뭐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다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좋은 일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는 이제 점점 거의 털어내는 그런 부분이고 호재만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좀 좋겠고요. 요즘은 이제 극장 가서도 이제 보시긴 하지만은 자동차 극장이라고 하죠. 차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도 많이 좀 보고 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극장 갔을 때는 인당 한 명당 티켓을 하는데 차량 같은 한 대당이니까 뭐 두 명을 보든 뭐 네 명을 보든 상관없거든. 근데 요즘 이제 차량들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피커라든가 이런 성능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또 자동차 안에서 좀 상영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이제 곤지암 리조트 쪽에서 좀 오픈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유독 코로나 오고 있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극장에서 가서 조금 보는 게 좀 두렵다 하신 분들은 또 자동차 극장에 가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극장에서도 이제 자구책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넷플릭스 쪽에 이제 아무래도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영화들을 어때요? 다시 또 극장으로 끌어와서 상영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부 영화 같은 경우도 지금 개봉을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상영한 것을 CJ CGV 쪽에서도 좀 상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던 것도 우리가 극장에서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럼 차트를 좀 보고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제도 상승을 하고 오늘도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 같은 경우 이제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3일 작년이었죠. 이후에 이제 오르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크라고 하죠. 한번 이렇게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해서 차츰차츰 좀 가속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한 양봉인데요. 32,650원인데 뭐 이 가격에 대해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뭐 조금 내려와서 한 32,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잡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극장에 사람이 많이 붐빈다, 몰린다, 그때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CJ, CGV까지 살펴봤습니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세 가지 살펴봤고요. 그럼 소장님 관심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대원 강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사 같은 건 자동차 시트를, 기계 설비들을 제조를 하고 판매를 좀 하고 있는 좀 예사가 좀 되겠는데, 국내에 이제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천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창원, 뭐 함안에 네 개 공장이 있고, 또 외국에도 현지 법인을 좀 갖고 있죠. 미국이라든가 인도, 폴란드, 러시아, 멕시코도 현지 법인을 가지고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하고 이제 수소 관련된 부품이죠. 이거를 이제 공동 개발해 가지고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니오죠.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중국인데 서스펜더용 코일 프레이닝을 이제 공급을 좀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두 개가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정부 측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피력을 좀 하고 있고, 메탄 가스에 대한 부분도 지금 2030년까지 해서의 하겠다라고 좀 가입을 하겠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뭐 테슬라가 뭐 천슬라가 돼가지고 뭐 전기차 쪽 관련해서 좀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분을 좀 보면은 현대 홈쇼핑에서 한 14.8% 정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되면은 배당금을 아마 원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배당금으로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 매년 배당금 지급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대는 지금 4,380원인데 조금 내려와서 4,300원을 매수 타임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150원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